안녕하세요. 집중 기술 분야 전 세계 선두 기업 테스토 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속가스 분석기 테스토 350K 제품을 사용하기 전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보이는 것은 연속가스 분석기 테스토 350입니다. 먼저 상단 전원 버튼을 1초간 꾹 눌러 전원을 켜주기 바랍니다. 버튼을 누르면 컨트롤 유닛 화면이 켜지고 분석기 박스 하단에 녹색 불빛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기기 사용 전 체크포인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연속가스 분석기 박스와 컨트롤 유닛 간의 블루투스 연결 상태를 확인합니다. 분석기 박스와 유닛을 분리할 때 블루투스가 연결되어 있다면 컨트롤 유닛 화면 오른쪽 상단에 블루투스 아이콘이 흰색에서 초록색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블루투스가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경우 화면상의 블루투스 아이콘은 흰색으로 표기됩니다. 이렇게 블루투스 연결 유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컨트롤 유닛은 이렇게 박스와 분리하여 사용하셔도 되시고 박스에 넣어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분석기 박스 계기 진단 점검입니다. 계기 진단 확인 목록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메뉴에서 계기 진단으로 들어가실 수 있고 아니면 기기 하단에 I 버튼을 눌러서 계기 진단 목록으로 바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럼 계기 진단 카테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뉴는 에러 진단입니다. 기기에 에러가 있는지 확인하는 메뉴이며 확인 버튼을 누르고 에러 없음 문구를 확인해 줍니다. 만약에 에러가 있다고 하면은 해당하는 에러 목록이 화면에 표기가 됩니다. 두 번째 메뉴는 가스 경로 확인입니다. 장비 내부의 리크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가스 경로 확인에 들어갑니다. 그후 펌프 흐름이 분당 0.9에서 1리터가 되는지 확인하며 장비에 리크가 있는 경우 보기와 같이 계속 노출로 표기가 됩니다. 아래 은색 커넥터의 가스관을 손으로 막습니다. 그러면 펌프 흐름이 점점 0으로 떨어지면서 대기 완전 밀폐가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프로브 기밀성 테스트입니다. 이전 단계에서 분석기 내부에 리크가 없는 것을 확인했으니 이번에는 프로브의 기밀성을 테스트하겠습니다. 먼저 프로브의 앞부분에 실리콘 캡을 씌워주시고 아래에 커넥터에 프로브를 연결해 줍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가스 경로 확인을 눌렀을 때 이상이 없는 경우 계기 완전 밀폐라는 문구가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프로브나 장비에 리크가 발생한다면 기기가 정상 작동하지 않으니 제품 사용 전 말씀드린 사항을 꼭 점검하고 작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속가스 분석기 테스토 350 장비를 사용하기 전 체크포인트 3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테스트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